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도광역급행철도 신호선 경기남부연장 업무협약이 체결되자 오산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노선 연장 방침에 대해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 화성, 오산, 평택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수원, 병점, 오산, 지재 구간을 기존 경부선을 활용 연장하는 노선으로 경기도가 중앙부처의 협의 아래 각종 행정 지원을 하며 화성, 평택, 오산 등 기초단체는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광역급행철도가 오산을 통과하면 경기남부 철도 교통망이 남부광역 경제권 중심도시와 원활하게 연계돼 모든 시민들이 서울 통행 시 강남 사당권 접근성 향상은 물론 출퇴근 교통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 라며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교통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